자,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 핑거링 왼손 연습이죠. 처음에는 왼손만 생각하시지만 나중에 오른손이 왼손하고 밸런스가 되게 안 맞는다는 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연습하시면 그건 나아지게 돼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실 거 없어요. 자, 이번에는 C 블루스를 이용해서 이제 손가락을 푸는 연습인데 이건 좀 낯설죠. 자, C 브루스 같은 경우에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도, 단삼도, 완전사도, 감오도, 그 다음에 5도, 플랫 7도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걸 연결을 하면 처음에 상행할 때는 그냥 펜타토닉처럼 올라가서 하행할 때는 요 감오도를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. 그게 마이너 펜타토닉하고 좀 틀린 점인데 거의 마이너 펜타토닉과 유사하다는 걸알수 있겠죠? 리드미컬하게 연주하시는 게 중요하고, 역시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3번 줄 기준으로 시작하시는 건데, G샵 브루스가 되겠죠. 만약에 G샵으로 이동, A 브루스, B 플랫, C샵, D, E플랫. 그래서 여기까지 12번째 플랫까지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, 일단 이게 어디다 써먹는지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. 일단 우리는 다섯 가지의 손가락 푸는 스케일 연습을 배운 거예요. 이거 하시는 데만도 몇달 걸리세요? 자, 차근차근 천천히 하시면 되고, 제가 리드미컬하게 치는 뉘앙스를 잘 들으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. 자, 물론 이 책만 가지고 2만 5천 원 정도 내서 이 책만 본다고 갑자기 막 하게 되면 제가 이걸로 뭐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받아야 돼요, 기타로. 근데 그게 안 되죠, 그렇게는. 하지만 이렇게 손 푸는 것만 터득하시고 연습만 하시는 방법만 하셔도 이책 여러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제가 30년 동안 지금 돈 받고 레슨을 하고 있는데, 그 20년 전부터 가르치는 방식을 그대로 이 책에 옮겨 놓은 거니까, 막연히 일렉기타 학원에 가서 스케일 연습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방식이 맞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. 예, 저 따라서 그냥 오시면 돼요. 예, 개인 레슨 받으러 오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멀리서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제 책을 만든 거죠. 자, 그럼 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5개의 스케일로 저하고 똑같이 템포를 맞춰서 손가락을 푸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